1급 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신 다음 A4부터 F17까지 선택합니다. 실제 서식을 지정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할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필드명, 항목부터 학계는 포함하지 않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범위를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리고 합니다. 간혹 거꾸로 지정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한다. 그래서 A4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F17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1급에서는 보통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아래쪽 수식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시작하실 땐 항상 등호가 필요하시죠? 이퀄을 넣으시고요. 문제에서 4분기 지출 현황표에서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항목에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A4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식을 작성해서 전체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A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키보드로 F4 기능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절대 참조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A열만 고정하시고요. 4 앞에 있는 달러는 표시되지 않도록 F4키를 두번 눌러주시고요. 그 값이 문화생활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문자로 문화생활. 그래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문화생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눌러서요. 굵은 기울임꼴에 글꼴의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파랑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화생활에 해당한 전체 데이터의 행에 기울임꼴 굵은 색, 그 다음 글꼴 색깔이 파랑으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예제 서식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A4부터 H15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스타일 그룹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1월, 2월, 3월 구매 실적 모두가 10만 원 이상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세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는이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함수가 필요한데요. A, N, B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1월 실적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면 D4셀인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D열만 고정하겠다. 그 다음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쉼표 2월 구매 실적이 있는 E4셀을 클릭하되 F4, F4 누르셔서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쉼표 F4셀을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두번 누르신 다음 F열만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서식 누릅니다. 세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 샵샵샵이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두셔도 되고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에 각각 데이터가 1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4부터 G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거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은 근무 연수가 10 이상이고
자격증이 0인 자료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는 AND 가로 여시고요. 근무 년수가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C4를 선택하시고 F4키를 두 번 누르셔야만 C10만 고정하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쉼표 다음 자격증을 조건입니다. G4셀을 클릭하되 F4 두 번 누르셔서요. G10만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0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입력하셨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이중실선입니다. 밑줄에 가셔서 이중실선 긁고 스타일은 기울임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10 이상이고요. 자격증이 0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요. 그 행 전체가 이중실선의 기울임꼴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보셨습니다.